여기가 자, 상당히 크네요. 엄청 왔으니까 우리 저기 그 엄청 크다. 세종대왕하고 원경왕후는 일단 인사는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합시다. 네. 자, 드려 간단하게 묵념하겠습니다. 자, 조선 3대 세종임금. 자, 드려 묵념. 뭐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역사적인 사실 같은 거는 뭐 각자 많이 공부하셨을 테고 뭐 특별하게 뭐 필요하겠습니까? 자, 여기 뒤를 돌아보세요. 능이 오면은 여기서 봐야 돼요. 자, 멋있죠? 능이라는 게 최고의 명당 자리만 골라서 하잖아. 그렇죠? 임금님이 계시는 데니까. 이건 이제 음택이라 그래요. 음택. 좌청령, 우백호, 이거 다 따지는 거예요. 그 주산, 조산, 안산 다 따져서 하는 거야. 뒤에 오면 참 멋있어요. 뒤에서 보니까. 자, 이제 뒤에 돌아봅시다. 이 중에서, 자, 세종님이 어느 쪽에 계세요? 왼쪽에 계시죠. 그렇죠. 우리가 볼 때 왼쪽에 계시죠. 여기는 원경하고 민씨. 성물을 한번 보세요. 성물. 성물 개수를 한번 보세요. 다른 능하고 비교를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? 엄청 더 많아. 많죠. 쫙, 저기, 항상 두 배로 있어. 무인석, 무석인 둘, 문석인 둘, 이렇게 다, 장명등 둘, 모든 게 다 두 개예요. 근데,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는, 망주석. 그렇죠? 망주석은 하나씩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,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셨나요? 원경왕후. 그렇죠. 원경왕후가 1420년이니까,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에 여기다 모신 거야. 근데 원래 사이가 다 아시다시피 두 분 사이가 젊었을 때 사이가 안 좋았잖아. 네. 임금 때. 왜 특별히 안 좋았냐면은, 이 태종 이방원 이분이 여자를 되게 박혔어. 부인이 12. 부인이 12에다가 애가 29명. 다산왕이야, 다산왕. 그 제일 많이. 그런데 그 후궁 중에, 물론 조선 임금 중에 임금들이 후궁이 많아요. 그런데 이분은 그 원경왕과 데리고 있던 몸종까지 후궁을 만들어버린 거야. 그게 열받지. 사이가 그렇게 안 좋고. 근데, 저기, 왕께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참고 이제 끝까지 살았어.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여기 같이 모신 거는 세종대왕이 아들이 그래도 이제 두 분 돌아가셨 그 안에서도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.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묻어준 거래요. 아,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일로 자꾸 와보세요. 최초로 밝히려는 싶어요. 밝히려는 일로 와보세요. 여기 있네. 역사상 업계 최초. 아, 여기 몽 있네? 자, 보세요. 몽구멍이지? 사진들 좀 많이 찍어요. 자. 왕리하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돌 만지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 그런 것만 해주시면 되고. 자, 가요. 이 태종임금 치세 기간에는 18년을 제위했는데, 중후반기, 태종임금 중후반기에는 저게 천재지변이 심했대요. 그래가지고 가뭄도 많이 들고, 또 뭐 천둥, 번개, 뭐 지진, 뭐 홍수 엄청 났대요. 근데 이제, 거의 마지막에는 제일 큰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게 가뭄 때문에. 그래서 기우제를, 18년 동안 기우제를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을 지냈으니까, 기록상을 보니까. 기우제를 엄청 지내. 조선왕조 실록 보면 나오거든. 기우제를 많이 지낸 이유가 워낙 가물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이분의, 우리 그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뭐지, 태종이방원. 거기 죽을 때 보면 머리 산발하고 왜 기우제 지내다가 이제 그 죽은 거 아니야. 기우제 지내면서 그때 이제 그 말이 그거야. 내가 죽어서 혼이 있으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.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게 5월 10일이에요. 그래서 옛날 드라마에 용의 눈물 알죠? 용의 눈물. 그리고 그 용의 눈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. 자기 재위기간 동안 얼마나 그 비를 갈고 했으면은.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은 그 이분 돌아가신 날은 꼭 비가 온다 그래서 그게 태종우. 태종우. 그래서 이분 수원이 자기 살아계실 때 비를 좀 많이 맞고 싶어. 근데 그때까지 비가 많이 안 왔어. 그래서 부선들이 그래서 문을 이렇게 해준 거야.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능에 가든지 위협도 없어요. 이거 역사상 우리 업계 최초야. 박수 한번 쳐줘요. 이 좋은 거 어디서 봐. 업계 온다.
아, 아, 진짜 비 오는 것 같아. 아, 5월 10일이 아니구나, 오늘. 그래서, 그런 얘기에서 5월 10일 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, 이게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어요. 조선시대도 있었어. 임진왜란 때 쓴 일기가 뭐지? 난중일기. 아, 잘 아시네. 난중일기에도 그게 나와요. 태정 우라는 말은 안 나오고, 임금이 돌아가신 5월 10일경에는 비가 왔는데 이번에 또 왔구나. 이런 식으로 나오고, 영조 때도 그 기록이 나오고. 그러니까 태정 우라는 말은 세 글자는, 진짜 비 온다. 태정 우라는 말은 요즘 만들어낸 거지만, 그당 조선시대 내내 그게 그 말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라, 5월 10일 날. 그래서 지금 우리는 5월 태정 우라고 하죠. 태정 우. 이거 사진도 많이 찍어야 돼. 이거 굉장히 귀한 거야. 자, 그 다음에, 이거 동근홍에서 내가 설명했죠. 이게 혼유석이죠. 이 무게가 거의 한 7, 8톤 된다는 거야. 근데 지금 여기들, 봐요, 보세요. 이 왕릉 앞에 다 혼유석이 있잖아. 이 보석이 이게 닫힌 도로 붓고자, 북 모양이라서 보석이라 그래. 다섯 개죠? 다섯 개인데, 태조 권은능하고 여기밖에 없어. 아, 정릉도 다섯 개구나. 그러니까 조선 초창기에만 이거 다섯 개를 놓은 거야. 다섯 개를 왜 놨느냐? 그것도 뭐 음양오행 사상에 따라서 저 좌청룡 우백허. 좌청룡 우백허, 뭐 남주작 비켜무, 뭐 동서남북 이걸 따졌더라고. 우주에 어쩌고저쩌고. 근데 그것까지 굳이 알 필요 없고. 이 밑에가 뭐, 이 혼유정 밑에가 뭐죠? 내가 동굴에서 한 번, 권은능에서 한번 얘기했죠? 내려가는 건데? 입구. 여기가, 그렇죠. 이 능의 입구야. 산소를, 능을 여기다 만들어 놓고, 파기는 여기서 파는 거야. 여기서 파가지고, 이게 농로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. 끈으로 내려가지고, 여기서 또 밀어 넣어요. 그렇게 해서 하고, 마감하고, 여기를 완전히 닫고, 이제, 이거는 이제, 혼유석이라고 하는데, 사실은, 그런 목적도 있겠지. 도굴을 못하게. 도굴 하려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이걸 들어야 되잖아. 그 염려도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 밑에 보면은, 이제, 고석이라 그랬죠. 고석 문이 한번 봅시다, 문이. 문이가 다 있어요. 워낙 오래돼가지고. 다 있죠. 문이가, 이게, 앞쪽만 있는 게 아니고 세 방으로 뺑돌아가 다 있어요. 용이 잘 돼. 이게 무슨 문이가 나무야? 구름? 용? 아니 짧아. 불꽃인가? 이게 어두 고기 그러니까 귀면이야 귀면. 귀면 왜 귀면이야? 도깨비.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 물고기였자 머리 늦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거는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규정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권언능 같은 거하고 똑같아. 이 임금을 보호해주는 여기 귀신 있죠. 그 다음에 이 여기 또 문인석 있잖아 봐. 무인석이 두 쌍씩 있죠. 무인석도 결국은 여기 계신 피장자를 보호해주는 의미잖아. 그런데 현대에 와서 또 하나 이분을 꼭 보호해줘야 된다. 철통같이. 뭐가 생겼는지 알아요? 빨리 아는 사람 선물 꺼내. 무서운데 저게 생겼잖아, 저기. 국정원이요? 국정원 누가 먼저 말했어? 선물 줘요. 그러니까 이름을 보고 어른왕이 당연히 발달해. 그렇죠. 이 임금님을 보호해 주려고 여기 귀신 있지. 무인석이 칼 들고 있는데도 부족할까 봐 국정원이 보호해 주는 거야. 그죠? 말 되죠? 이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. 우리 그 못 돌이잖아 돌 못 네. 못을 박아주는 게 안에 있는 걸 보호하려는 거거든. 이 돌이 길어요 저 안에까지 들어가. 그래야 이거 힘을 받잖아. 이걸 이제 병풍석이라고 하는데 병풍석 또는 호석 지키로자 호석.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무너지는 거야.
이게 없으면은 비가 오고 그럼 흘러내리잖아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거고, 이거를 더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,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돌못이라고 해요, 돌못. 길게 들어있어요. 눌러주는 거라. 이 면에는 각각에 다, 뭐가 있다 그랬죠? 이 면에. 12지. 그렇죠. 12지가 왜 있을까? 방향도 지켜주는 거? 그렇죠. 그 의미에 결국은 방향을 표시해주기도 하지만 원래 목적은 여기를 그 수호신 열두 가지 동물로 해서 수호신, 그것도 원래는 하늘의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우리나라 이 신라 시대부터 썼다는 거라고 12지지상을. 각각의 12지지상이 다 있어요. 근데 조선 중기대문은 세조가 처음에 그랬지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. 없잖아. 근데 지금 난간성만 있잖아. 그럴 때는 방향 표시 12지지상을 요 난간에다 쓴 난간에다 글씨였어. 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런 거. 그 조선 전기는 다 이런 식으로 해요. 이 12, 요 호석 요런 그림이 광통교가 많이 봤잖아. 광통교. 그죠? 광통교에 거꾸로 박힌 거. 이게 그거야. 12개. 그렇죠. 그게 이분 작품이야. 이분 작품. 이분이 그 자기 개 뭐 신도강 미워가지고 능을 옮길 때 그걸 갖다 청계천 광통교가 흙으로 했어. 처음에는 이제 무너지니까 이거 갖다 써라 그래가지고 갖다 거꾸로 박히고 막 그랬던 거야. 12지신상. 근데 그 가면 거꾸로 막혀놓고 막 이래놨어. 왕릉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잠깐 와보세요. 이게 기와처럼 와첨석이라기도 와첨석? 이거는 이제 호석 있는 데는 다 있어요. 호석 없는 데는 없고 호석 있는 병풍석 있는 데는 다 있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은 이 역할이 이제 여기 지붕이야 지붕. 비가 오잖아. 비가 오면은 이리로 내리면서 여기서 빨리 후떡 이게 빨리 배수. 그래서 경사지게 했죠. 이 와첨석의 가장 정수가 어디냐면은 육릉. 육릉을 이제 다음 달에 가려고 계획 중인데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어요. 거기 가면은 진짜 완전 예술품이야. 나도 사진으로만 봤지만 기와 모양 있잖아. 기와 모양으로 딱 해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멋있어요. 나도 진짜 그거 보고 싶은데 다음 달에 한번 가봅시다. 자 여기 있죠. 요거 요거 뭘까요? 요거 많이 봤잖아. 금강정. 이거 뭐냐면 이제 스님들 조선이 숭의역불 정책으로 이제 그 유교의 원리에서 이제 창업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 태조는 불교 신자고 그러니까 무학대사도 자기 왕사로 썼잖아. 조선 초기까지는 불교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. 불교라는 게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.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권한능에도 있었잖아. 불교용품 요거하고 또 이제 영탁이라고 방울 흔드는 거 그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. 이거 불교식이지 이거는. 네, 태조 근데 불교를 제일 박살낸 게 이분이에요. 이분 제일 싫어하는 거 불교를. 사찰 다 없애지 스님들 막 하지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경화가 먼저 돌아가셨잖아. 돌아가시고 나서 세종대왕이 그때 세종은 그 뭐야 명복을 빌려고 자기 엄마 명복을 빌려고 이제 절을 질라고 그랬더니 태종한테 혼난 거야. 쓸데없이 왜 그런 거 하냐고.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졌지. 그래서 우리가 저 봉은사도 그렇고 봉선사도 그렇고 몇 군데 흥천사도 그렇고 원찰이라고 있잖아. 명복을 빌어주는 이분은 없어요. 본인이 못 짓게 했어 절을. 그래서 이분은 원찰이 없어. 태종이가 그 막걸리 블루네 개 말고 방울을 불교에서는 방울을 많이 써요.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그 왜 쓰는지 아세요? 방울은 방울 소리는 혼을 부르는 소리야. 그래서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여 나가잖아 시골에서 빵 앞에 누가서 소리꾼 이거 그런 거잖아. 그리고 절에서 천도 제진하거나 뭐 그런 수립체 할 때 많이 쓰잖아. 지금도 법당 법회할 때도 쓰잖아. 그게 혼을 부르는 소리예요. 혼이 제일 빨리 반응한다는 게 방울 소리라. 그래서 방울을 쓰는 거예요.